며 길을 나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째 시내와는 동떨어진 곳으로 향하는 듯한데요. 그렇게 도착하고 보니 섬진강변 바로 옆에 홀로 자리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전통 있는 그 건물이라서 시골 맛도 나고 음식도 맛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터에 세워진 이 건물은 약 30년 전부터 식당으로 활용됐는데요. 원래도 소문난 맛집이었지만 최근에는 색다른 별미로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요리인지 궁금하시죠? 그냥 닭백숙? 노노노노노. 이거 어디서 드셔봤어요? 못 드셔봤잖아. 메뉴가 뭔데요? 다슬기 백숙. 역시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 이 조합이요? 어머나, 어머나. 저는 다슬기 닭백숙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먹는데요. 닭 위에 소복하게 내려앉은 다슬기. 전라남도 곡성에서 만난 별미, 다슬기 닭백숙입니다. 와, 이건 진짜 여기 가야만 먹겠네요. 우와. 캬, 그렇죠, 그렇죠. 아삭한 겉절이 탁 얹어서. 어떻게 냠냠냠냠. 드실 줄 아시네. 겉절이가 저렇게 커요? 마무리로 구수한 국물 한 모금. 최고입니다. 국물 궁금합니다. 다른 집에는 백숙만 나오는데 그 집에 가면 먼저 1차적으로 닭 가슴살하고 닭 껍질하고. 1차요? 다슬기 닭백숙을 시키면 이 닭구이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참기름에 구워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닭가슴살과 그리고 또 이거 별미죠.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는 닭껍질. 이게 뭐예요? 여기에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특수구이도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아, 신선한 거 쓰나 보다. 다 먹어보고 싶다. 세상에. 와우. 신선한 닭을 사용하기에 가능한 서비스 요리라는데요. 그러니까 닭가는 잘 안 나오잖아요. 겉절이 김치가 나옵니다. 거기다 싸서 그냥 한 버레기 넣어서 그냥 무거운 양 퉁퉁 차야죠. 아니 그것보다는 껍질하고 닭껍질하고 닭가슴살하고 그걸 싸서 다 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힌다. 그래. 우리 동생도 그렇게 한번 먹어봐. 나같이. 아니 그럼 나도 먹어보고. 같이 바꿔서 되게. 옷이 중어입니까? 그래서 서로의 방법대로 맛을 봤습니다. 고개가 절로 끄덕이는 건 물론이고 한 입 넣는 순간. 인정? 없던 입맛도 살아난다는 닭구이와 함께 부지막하게 즐기는 다슬기 닭백숙 한상 자리. 본격적으로 즐겨볼까나? 큼지막한 닭다리부터 한 입.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녹나, 녹아. 오, 네, 오. 겉절이도 얹어서 한 입. 부들부들해요. 딱 맛있게 드시네요. 우와, 닭다리만 봐도 이게 타조 닭. 그런 정도로 큽니다. 소동닭도 질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 닭은 요리를 너무 또 특이하게 잘해서 아주 고기가 연하면서 쫄깃쫄깃한 아주 고소해요. 표정떡인데요? 그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당연히 닭인데요. 어따 크다! 식당 근처에서 작은 아버지께서 토종닭을 기르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갖다 주십니다. 신선하고 튼실한 닭고기의 비밀은 직접 키운 토종닭입니다. 제 얼굴보다 크죠? 진짜 큰데요, 이거? 우와. 토종닭이 원래 이렇게 크기도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길러요. 좀 더 살을 더 찌우죠, 일부러. 그리고 일반 마트에 파시는 제일 큰 닭이 저희 집 것보다 훨씬 작고 저희 집 것이 좀 더 많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닭들 중에서 큰 크기에 속한다는 16호 토종닭과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16호면 엄청 큰데. 자, 어때요? 크기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와, 참말로 크네. 벌컥 됐어요. 보다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무게를 재봤는데요. 앞자리부터가 다릅니다. 우와, 진짜 튼실하네. 야, 확실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할 차례인데요. 닭과 함께 물만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다른 부가적인 재료는 안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닭이 워낙 신선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삶아도 냄새가 안 나요. 그날 잡은 신선한 닭고기만 사용하니 냄새를 잡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한 재료가 따로 필요 없다는데요.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압력솥에서 푹 삶은 닭고기. 여기에 이곳의 비법 육수만 더하면 끝. 우와, 초록색 육수. 난리 났네, 난리 나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뜨거. 숙이 나서야. 다슬기까지 푸짐하게 얹고 한 소끔 푹 끓이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진한 국물 한 방울도 놓칠 순 없죠. 각자 접시에 담고. 나도 해야 돼? 색깔이 옆에 병이랑 잘 어울려요. 으이,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껄깍 넘어가네. 두 개가 합쳐져서 시원한 국물 맛이 우러나옵니다. 그걸 먹으면 정말 보약보다 더 좋은 국물 맛이 납니다. 보약보다 더? 떠서 마시면 그냥 그냥 튀는 것이 다 내려간 거야. 끝내줘, 그냥 끝내줘. 보약도 부럽지 않다는 시원한 다슬기 닭백숙 국물. 그 맛의 비밀을 찾아 가게 뒤 냉동 창고로 향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는 다슬기를 저장해 놓은 곳입니다. 와, 많다. 곡성에는 보성강하고 섬진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잡은 다슬기입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요? 아니요, 양이 적은 거예요.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 때문에 다슬기 가을에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봄에만 지금 작업해 놓은 양입니다. 이 다슬기는 가게 앞에 섬진강에서 채취하고 있는데요. 잡자마자 바로 급냉에 1년 내내 사용한답니다. 1차 해감 후 보관해둔 다슬기는 조리 직전에 한 번 더 문지르듯 씻는데요. 껍데기에 남아있을지 모를 이물질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아, 반짝반짝 광이 나네요. 진짜. 깨끗이 씻은 다슬기는 밖으로 옮기는데요. 다슬기를 이제 갈 거예요. 네? 이걸 통째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슬기를 껍데기째 군세기에 넣고 가는데요. 안 바르고? 진한 국물 맛의 비밀입니다. 원래 빼내지 않나요? 껍질의 영양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육수 맛도 훨씬 고소해지고. 그래서 육수를 껍질 안 갈았을 때하고 갈았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다슬기의 껍데기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곱게 간 다슬기는 물과 함께 가마솥에 넣고 한 소끔 푹 끓입니다. 한 번에 20kg이 넘는 양을 끓이다 보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데요. 이 방식 자체가... 해 놔두면 바닥에 열이 다 있기 때문에 눌러 붙어버려요. 그래서 탄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어줘야 돼요. 저어주면서 이 불순물 같은 게 올라오면은 싹 걷어내야 돼요. 다슬기 특유의 비린 맛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딱 1시간만 끓인다는데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비법이랍니다. 처음에는 다슬기를 와 정말 많이 태워먹고 그다음 육수도 안 나오는 방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다슬기를 굉장히 많이 버렸거든요, 제가. 연구하시면서 버린 다슬기도 장난 아니겠어요? 야, 굳이 값을 매기자면 한 돈 천만 원 좀 넘을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에 포기하려던 찰나. 어릴 적 할머니가 돌 절구에 다슬기를 빻던 모습이 떠올랐다는데요. 거기에 자신이 알아낸 시간과 비율을 더해서 지금의 육수 조리법을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이 자체가 보약이죠, 뭐. 빛깔 곱다. 정성으로 완성한 다슬기 육수는 닭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데요. 맛도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지만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와 차가운 성질의 다슬기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색다른 별미 다슬기 닭백숙. 이거를 더욱 맛있게 즐기기 위해선 겉절이가 필수인데요. 그래요, 아까 이거요. 그렇죠. 닭고기 위에 하나 척 얹으면 캬! 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는구나. 아, 쌀밥에. 아유, 오늘도 정말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환상이겠어요. 겉절이를 아, 어떻게 무친 건 모르겠어.
굉장히 맛있어. 그래서 겉절이 생각나서 많이 오는 경우도 많아. 그때그때 묻혀서 나오기 때문에 싱싱한 맛으로 아주 맛있습니다.